그래, 아니 근데 진짜 후렴구만 하면은 뻔하니까. 되게 고생스러워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맞아. 제국의 아이들이 후렴구를 하고 싶다고 하거든? 근데 그냥 후렴구만 하면 재미없잖아. 뭔가 절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무릎 꿇고 후렴구를 할까? 그게 수영복 입고 후렴구. 우린 대박이지. 웃기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좀 절박한 뭔가 좀. 애들이 10m 공중에 매달아놓고 후렴구 할까? 어떻게 매달아? 사다리 타고. 10m짜리 사다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아니면 한강다리에 매달아놓는 건 어때? 한강다리 하겠냐? 아니면은 서커스처럼 원에다가 이렇게 불 켜놓고 점프해서 후렴구 입고. 위험한 거 말고 좀 절박한. 내가 영상 연출한 게 아니라 좀 마케팅인가? 그런 건가?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오. 예. 와. 배우나 하셨네? 배우나 하셨어? 정글의 법칙이? 아니야. 자, 니네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잖아. 뭐죠? 맞아요. 가자. 이번 아트 비디오는 7월 4일에 컴백하는 우리 제국의 아이들의 날짜의 의미를 좀 뒀습니다. 이번에 컴백의 의미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만큼 그들의 땀과 열정을 최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꼭 실시간 모습 1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후렴구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땀 흘리는 모습 좀 필요해서 땀 흘리는 후렴구도 좀 땀 흘리는 4명은 러닝머신을 뛸 거야. 아, 이걸 뛴다고 얼마나 뛰는 건데? 후렴구가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요? 후렴구는 응원 출시일이 언제야? 7월 4일. 그럼 704명을 후렴구를 한다. 73명. 74명은 감동이 없어. 704. 후렴구도 분명 힘들 거고 뛰는 사람도 힘들 거야. 하나가 되자, 알겠지? 하나 사람은 제 화이팅이야. 아래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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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갈래? 옆으로 옆으로.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혹시 704명이 안 모일까봐 이렇게. 걱정돼요. 마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아, 걱정되지? 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온갖 홍보를 다 동원했어. 최고의 홍보 시스템. 바람돌이! 바람돌이!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이목 좀 집중시켜. 4일날 경기에서 경기 24명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들어 얘들아. 허그를 프리허그로 한다 그러면 이미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해주실 줄 알았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좀 미안하더라고. 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했고, 프리어워드 힘든데 런닝머신 뛰는 애들은 뭐 내가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시작했죠. 저기요, 세 개씩 올려. 세 개씩 두 번씩 올라가. 두 번씩, 두 번씩, 다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괜찮으니까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맞지? 아니 진짜로 703명 모을 때까지 기다리면 애들이 지금 컴백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애들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안기 없기 뭐 이런 거 한 건 아니었으니까 했던 분 또 해도 되니까. 네. 네. 한 번 했는데 계속하셔도 돼. 컴백, 컴백, 리핑, 리핑. 했던 분 또 오셔도 돼요. 또 오셔도 돼요. 인줄 그대로 다시 오세요. 자, 우리 스태프들 올라가주세요. 스태프들 저희 힘을 주세요. 잠깐만 올라오세요. 잠깐만 올라오세요. 유세형 올라와주세요. 올라오세요. 유세형 씨 힘주세요. 고맙습니다. 세형 고마워요.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좀만 더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셨던 분도 또 와주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00명 분이 두세 번 돌고서 저를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렸고. 이 정도까지 아직 우리의 인지도가 약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들도 일어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검색 1위 제아 프리허그가 1위는 정말 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 6월 매일 지나가는 평범한 그 어느 날 꿈 많은 아홉 소년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컴백을 앞두고 제안은 특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704명 팬들과의 프리허그 광희, 시완, 동준, 준영, 케빈, 희철, 민우, 형식, 태연 한 명 한 명 진심을 다해 껴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제아의 진심이 닿을 수 있다면 제아의 열정을 전할 수만 있다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쏟아지는 땀에 눈앞이 흐려져도 하지만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울어주는 팬들이 있기에 제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팬들의 사랑이 있기에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9명의 우정이 있기에, 그리고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젊음이 있기에 재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재아와 팬들이 함께 이뤄낸 704명의 기적,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아야, 화이팅!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소영이 전화하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잘 찾아왔어, 잘 찾아왔는데 나는 약자다 있다 당신들이 마음만이 볼 상대가 아니다 자주 거 찍자 사랑이야 자주 거 찍자 야, 우리는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